민주당 경선 과정에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당원 명부 유출이 관행화돼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당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일련번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일부 지방의원 후보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는 이런 당원 명부를 3개나 확보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3개가 갖고 있었거든요. 도의원이나 군수 후보나 기초들은 도의원들한테 받았는지. 그간 선거 때마다 지역위원장이나 도의원을 통해 당원 명부를 받아볼 수 있었다는 것. 민주당 내에서는 그간 당원 명부 유출이 관행화되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당원이라고 그렇게 써진 명부가 돌아다녔었고 자원봉사자 명단이라고 써진 명단도 돌아다녔고 이름만 좀씩 바꿔가고 그렇게 뺐는지 어찌는 잘 모르겠네요. 민주당은 그런데도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까지도 당비 미납 확인이나 당원 관리 차원에서 각 지역위원회에 수시로 명부를 보내줬지만 유출을 막을 어떠한 대비도 없었습니다. 당원 관리라든지 당비 납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서 지역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당에서 사무처장 결재하... 그런데 지방의원의 경우 100% 당원 투표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당원 명부 유출은 공정성 논란은 물론이고 불법의 소지도 커서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민주당의 구태 정치가 드러났다며 부안뿐 아니라 도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구시대적 작태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과 모든 경선에 대한 수사가 시급합니다. 민주당 내 당원 명부 유출이 그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이 나올 정도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